여러분들 혹시 일본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본인? 그냥 착하고 착한데 뒤에서 뒤통수 치는 이미지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일본인 친구를 두신 분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느 누구와는 다르게 길거리에 쓰레기도 안 버리고 조용조용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실제로 일본에선 말을 걸거나 길을 지나갈 때도 스미마셍, 심지어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감격한 표정을 하면서 아리가또지만 스미마셍, 아니 어쩜 사람이 이렇게 미안함이 가득해. 아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뭔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의 있어 보이고 항상 격식을 갖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착하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 일본인 하면 뭔가 앞에서는 착하지만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그러니까 강약약당의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인은 착하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보니 많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걸까요? 자 그럼 드래곤 비밀 나는 야 사무라이, 마음에 안 들면 베어버린다. 일본의 문화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좀 거슬러 일본의 전국시대, 뭐 다른 말로는 일본 센고쿠시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 일본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변동이 너무 심했던 탓에 여기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에게 쪼개진 수많은 각 세력들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각 세력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사무라이. 사무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쉽게 말해 일본 봉건 시대의 무사로 이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귀인, 즉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들을 모시면서 경호하는 것이라고 하죠. 뭐 지금 굳이 비교해보자면 능력이 뛰어난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없다 보니 사무라이들은 과거 일본 시대에 군인이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무라이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했다고 하죠. 에이 거기 누구 없느냐? 내가 지금 먹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대령 해라 됐어. 하이 사무라이님, 먹이 마를 때까지 눈치 없이 가만히 있던 짐을 용서해달라 됐어. 용서? 막아야 해라.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한 것이냐? 당장 네 놈을 베어버릴 거다 됐어. 스미마셍, 사무라이님 제발 살려달라 됐어. 이렇게 상상 그 이상의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무라이의 당시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무라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라? 갑자기 돈이나 금품을 달라네? 하지만 지배계층이 아닌 평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이 어딨어? 당연히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베어버린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사무라이의 발을 밟거나 부딪혀버렸네? 그럼 어떻게 된다?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그냥 베어버린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이 죽여버리는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과거 사무라이들은 평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죠. 심지어 가마쿠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 전국 시대까지 이어진 츠지길이라는 악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츠지길이란 사무라이가 쓰던 무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칼이죠. 이 칼은 만들고 난 이후 그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 깜깜한 밤 지나가는 행인을 배던 일을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무라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그냥 베어버린다? 이건 좀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과거 일본 고대 국가들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군사정권, 즉 사무라이가 시대를 지배했다 보니 일반 평민들은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골치가 아픈 게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했던 시기는 약 70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지배계층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은 굳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만약 지배계층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손에 있는 지문이 사라질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싹싹 빌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랑은 좀 다른데? 그 뭐냐, 무사도 정신, 그건 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무사도 정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무사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목숨을 거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 때나 목숨을 바치지는 않아. 물론 목숨을 바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사도 정신을 갖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싸우는 장소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무술, 실력과 용맹스러움을 뽐내기 위해서였고, 만약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보는 데서 죽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생각해보면 싸우는 거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가 보고 있다면 서로 앞다퉈 무술과 용맹함을 가시한 뒤 국가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사도 정신은 평민이나 피지배계층에는 적용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앞서 설명해드렸듯 일본의 전국시대, 즉 센고쿠 시대에는 변동이 너무 심했던 탓에 내전이 계속 이어졌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은 무사도 정신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아니 명예로운 싸움을 하기보다도 이기면 그만인데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주인을 지키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은 아무리 무사도 정신이 강한 사무라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저 사무라이님, 저도 사무라이인데 좀 걷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약해 빠진 빠가야로, 니놈이 사무라이 명예를 더럽히는구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저를 걷어주신다면 목숨을 다 바쳐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죽이기에는 니놈의 전투 실력이 아까우니까 한번 지켜볼 것이다. 이제 꺼져라.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희생 또는 복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각 지방별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주들은 사무라이들에게 무조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복종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무사의 명예를 존중한 사형제도라고 하면서 팔복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팔복이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표시한다거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팔복한다거나 전쟁이 끝난 이후 패배한 세력의 수장 역시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팔복을 진행했다고 하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의 전국시대 즉 생고쿠 시대에는 자신의 계급에서 절대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시대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탓에 하극상도 빈번했고 펑수치는 일이 많았다고 하지만 아니 주인한테 충성한다고 팔복을 하지 않나 자신의 검을 테스트한다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대질 않나 이런 모습은 쉽게 말해 강양약강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천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벌벌벌 떠는 모습이죠.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대든다 그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비난을 받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 칼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사무라이 시대도 일본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리자 함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지배계층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권력이 바닥까지 내려오게 된 사무라이들의 생활은 점점 지독하고 피폐해져가게 되는데요. 할 수 있는 건 칼싸움과 바베로! 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싸움하는 것 뿐이다 보니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제 혼란스러움도 잠잠해지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전부터 사무라이에게 지배 당해왔던 이들은 또다시 스미마생을 외치면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에겐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게 되었고 예의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예의가 바른 거구나. 근데 일본인들이 앞뒤가 다르단 말은 왜 나오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이 들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해. 아니 좀 많이 과한 때가 많아. 일본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유지하고 있다든가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주문을 받는다든가 선물을 받을 때 고맙다는 표현보단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예의가 바른 걸까?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와 지극정성을 다하기는 힘드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가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과거 일본인의 생활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일본인은 가파른 산지에 모여 살며 지진과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를 견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단결력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은 필수적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혼자 튀는 행동을 하던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혐오하게 되었다고 하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던 일본의 버블 경제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의 상황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나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 어떤 사람이 통수를 칠지 몰라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예를 갖춘 모습을 보였고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더 과한 예의나 친절을 베풀어 앞뒤가 다른 모습에 일명 다테마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속설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교토 사람들의 말은 반대로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착해 보이는 이유가 다 있었네. 근데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일본은 좀 특이한 문화가 많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이 착해 보이고 예의 있어 보이고 하는 것 뒤에는 아주 특별한 문화들이 존재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속되는 전쟁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남성이 줄어들자 인구를 늘린 목적으로 진행한 요바이 문화. 뭐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문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마을에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로 그 뒤에는 네 다들 아시죠? 다행히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문화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문화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녀 혼용. 뭐 우리나라에선 남녀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는다. 이건 솔직히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따라갔던 것 이외에는 상상을 할 수조차 없었지만 현재 일본에는 남녀 혼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게 일본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문화일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조금 의아함을 자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1853년 일본을 방문했었던 페리 제독이 이 문화를 보고 음탕한 사람들, 일본의 도덕심, 이건 맞아? 라고 비판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아 그러다 보니 서양의 빛을 일본의 이미지가 걱정이 되었고 이후 일본에선 남탕과 여탕을 구분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시골 마을에선 아직 혼용을 할 수 있는 온탕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데 계속 혼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자 최근 일본 정부에서는 관광 자원을 유지하려는 목적과 일본 고유 문화를 호세에 물려주려는 의미로 혼용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혼용 문화 장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입욕제와 목욕옷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일본인이 친절함을 베푸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세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